자,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고양이 밥과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을 사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고, 자, 동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가 있어갖고 그걸 하나 주워왔는데, 근데 너무 큰거 아닌가 싶어갖고 지금 다시 한번 스티로폼 박스를 또 주워 보려고, 주스러 나가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집에 뭐할게 없어. 집에 뭐, 그 화장실 만들어줄 게 없어갖고, 스티로폼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보려고. 있으면, 박스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플라스틱, 뭐, 그릇 같은 걸로 하나 해줘야겠죠? 자,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처에 스티로폼 박스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저기 있다. 스티로폼 박스. 자, 봅시다. 있다. 누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 딱 좋은 것 같아. 오, 딱 좋은 것 같아. 그죠? 오, 요거면 되겠다. 자, 딱 좋아. 자, 이거를 주셨으니까 요걸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 가져가서. 딱 좋아. 이걸로 냥냥이 화장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짜자잔, 짜자잔. 자, 박스도 가져왔고, 모래도 사왔고, 그리고 냥냥이 밥도 사왔고, 오케이.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 것도 뭐 있냐? 여기다 그냥 모래 뿌려주면 되는 거겠지? 자, 이제 어저께 사놓은 고등어 통조림과, 이거는 소고기죠? 케이스 밥그릇, 양양이 밥그릇. 이상하게 아까 밥하고 화장실하고 갖다 놓는 걸 찍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물어보려고 문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갖고 다시 한번 찍습니다. 고양이 밥은 여기다 갖다 놨고요. 먹었다. 곳에 먹었다.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밥은 먹었고요. 밥은 먹었는데 없어갖고,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장이 낮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우, 아파. 자, 지금 고양이 화장실을 여기다 놨거든요. 여기. 여기다 놨는데 그냥 여기다 놔주면 되는 건지 제가 전혀 몰라서, 고양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여기다 놔주면 되는 건지, 그래서 문의를 해서 좀 댓글 좀 달아주십사 해서 여기
아까 촬영을 했는데 날아가서 다시 찍는 겁니다. 녀석들 자나 보네. 알았어. 밥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그래, 이제 포기. 뭐, 네가 나랑 친해지든 안 친해지든 상관은 없다. 네가 나랑 친해지든 상관은 없고, 잘만 키워, 애기들. 알았지? 냥냥아. 잘 키워야 돼, 애기들.